자, 4번. 걸럭격에 상관이나 식신을 쓰는 경우, 식신 상관이 보존되면 된다라고 됐는데, 자, 앞에서, 했지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가 있고, 걸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다? 굉장히 강하다. 그쵸? 걸록은 뭐다? 비견이니까. 강하죠? 자, 여기서 식신상관을 쓴다면, 식신상관.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왜? 뇌가 왕한데, 내 기운을 설기시키잖아요. 그렇죠? 생하고니까, 기운을 빼내고 있으니까, 이 빵빵해진 풍선을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서 기운을 빼주고 있는 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격을 가지고 예를 듣겠습니다. 자, 록겁. 걸록격에서 영상식, 상관과 식신을 쓰고 있는데, 재우는 최의, 가장 마땅하다. 당연하죠. 왜 그러죠? 우리 재는 뭐예요? 재성은 들격이잖아요. 들신이죠? 재성이 운을 흘러주면 어떻게 돼요? 뇌가 넘쳐나는 힘, 나와 걸록의 넘쳐난 힘을 뭘로? 식신과 상관으로 기운을 빼내서. 특히 이 걸록, 비견의 힘을 뭘로 빼요? 식신 상관으로 빼서 넘치는 힘이 또뭘 해줘, 이게? 식신 상관이 뭘 해줘? 식생재, 재물을 또 생해줘요. 계속 생생관계죠. 생해줘요, 식생재로. 그러면 재물이 커지죠. 누구 재물이 커진다? 내 재물이 커진다. 어떻게?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더 키웠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재물운으로 흐르는 게 최이, 가장 마땅하고, 살력 무기, 칠살의 기운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꺼리지 않는다. 이때 이제 살이 오면, 자, 이 식신상관에 의해서 뭐죠?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게 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재성이 오면은 식생재, 재생살 다 생생관계로 가요. 그리고 살이 오더라도 살이 나를 극을 하러 오더라도 뭐가 있다? 걸록이기 때문에 충분히 튼튼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기라고 있어요. 뭐 반갑다 그게 아니라 칠살의 기운이 칠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꺼려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죠. 행인 인수, 그러니까 인성으로 갈게 되면, 인성의 길로 가면, 비길, 길하지 않다. 왜 그렇죠? 자, 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성이죠. 그 다음에 인성이 나를 생해주죠. 그런데 이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식신과 상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식신과 상관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잘 흘러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인성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인성이? 인성은 이걸 극해 버리잖아요. 인극식, 인극식 상관. 그래서 인성은 식신과 상관을 극을 해 버리니까 이걸 깨 버리잖아요. 지금 식신 상관을 쓰는 경우를 했어요. 식신 상관을 상관이나 식신을 써서 이렇게 재성으로 흘러가고 살도 괜찮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인성이 와가지고 식신 상관을 깨 버리면 뭐예요? 내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죠. 비길. 투관 불미. 역시 관이 투출된 것도 아름답지 않다. 왜 그러죠? 관이 투출되면, 자, 식신이나 상관은 살을 극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칠살 자체가 흉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 흉악한 신을 극을 해주면 칠살이 뭘로 바뀌어요? 관으로 순화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관은 귀함을 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 상관이 와서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관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귀함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은 정제되어 있는 관이라서 식신 상관을 보게 되면 바로 더 밑에 단계 내려와서 순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깨져버리고 칠살이 오면 이 식신 상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으로서 순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왔을 때는 칠살을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다. 즉 불길이라고 했어요. 꺼려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관을 보는 것은 투관. 관이 투출되면 뭐다? 불미.
그렇죠? 그래서 관은 불미. 왜죠? 관은 바로 깨져버리니까. 그런데 칠살은 꺼려 하지 않는다. 왜? 식신상관이면 칠살을 뭐할수 있다? 순화시켜서 뭘쓸수 있다? 관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야, 만약에 명 중에 상식, 상관과 식신이 태중, 아주 무겁다면, 즉, 재운 고리. 고리는 뭐예요? 고는 진실로 고. 뭐, 굳을 고자인데, 진실로 그 말이죠. 당연하죠. 자, 뇌가 있고, 걸록이 있는데, 여기서 식상이 있는데, 여기서 재성으로 흘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태중,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할수 있다? 재성을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으로 흘러가면 정말로 진실로 이롭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인역 불기라. 또한 인성이 와도 꺼려하지 않는다. 왜? 이게 식신과 상관이 뭐 한다고 했어요? 태중이라서 태중. 자, 식신과 상관이 일반적인 힘의 상태라면 인성이 오면 뭐예요? 인극식으로 깨져버리겠죠. 그런데 태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인성이 와서 이거를 살짝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눌러주면 태중이 뭘로 바뀌어요? 중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또는 강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나쁘지 않잖아요.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는데 너무 지나친 것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인성이 와도 불기라고 그랬어요. 꺼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 기뻐한다가 아니라 꺼려하지 않는다. 뭐 와도 무방하다. 그 말이죠. 왜?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식신 상관이 약한데 인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획일적으로 식신 상관인데 인성이 오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보고 와서 나를 극하는 게 와서 나를 극할 때 내가 이것을 견디어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마지막 걸룩곡의 정관과 칠살이 투출된 것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죠? 앞에 관살 혼잡이 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했어요. 위로 할까요? 자, 판서할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뇌가 있고, 걸록이 있어요. 이렇게. 걸록이 있는데, 자, 관이 있고, 살이 있어요. 그러면, 걸록을 떠나서 관살이 혼잡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없애는 거죠. 합관 유살 또는 합살 유관. 둘 중에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다고 그랬죠? 자, 보시면, 록겁. 록겁. 자, 걸록극에서 관살이 병출. 관살이 나란히 투출되었다. 나란히 나와 있다. 그러면, 물론 논하지 않는다. 합살유관. 그러니까 살을 합을 해서 없애고 관을 남겨놓는 것을,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존관제살. 이거를 살을 합을 하거나, 또 뭐예요? 제압을 하는 거죠. 제압을 해서 관 하나를 남겨놓거나, 이런 것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론하고 다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는 희 반겨요. 뭐를? 상관과 식신으로 가는 걸 반긴다. 자, 상관과 식으로 가는 것을 반긴다. 왜 그러죠? 자, 이게 오면 살을 뭐죠? 순화시켜 볼수 있죠. 물론 관은 그걸 할수 있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되고. 비견역이, 비견도 또한 마땅하다. 왜 그렇죠? 뇌가 있고,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고, 그 다음에, 걸록. 걸록은 뭐죠? 비견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정관과 칠살이 있을 때. 이럴 때 오면은, 내가, 비견, 걸록은 뭐예요? 나의 아군들이잖아요. 이건 적군이라고 보면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줄 때, 비견, 겁재가 오면은, 내에게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견도 또한 마땅하다고 말이죠. 역시 정관과 칠살이 있을 때 나를 극할 수 있는 세력들이 왔을 때 내가 대항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뭐죠? 인성도 괜찮고 비견도 좋고 그렇죠?
걸록은 비견이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수, 미위, 량도. 인수. 자, 인수는 뭐죠? 나를 생겨주죠. 미위, 아직은 아니에요. 어질량도, 도. 괴책은, 그러니까 좋은 그림은 아니다 말이죠. 그림도 짜죠, 이게. 그림도. 자, 그림도인데, 어떻게 보면 또 괴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림.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좋은 괴책은 아직은 아니 된다. 왜 그렇죠? 인성은 뭐를 해요? 인수는 뭐를 해요? 식신상관을 그거 해버리죠. 식신상관을 그거 해버리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이게 살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살이 더 날뛰게 날뛸 수 있죠. 물론 살의 기운을 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좋은 그림이 아니다. 아직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재성, 재관, 역비운, 역비복운이다. 재성과 관성도 역시 좋지 않다. 왜안 좋죠? 재성은 뭐예요? 더 날뛰게 해주죠. 이거를 그 다음에 관도 관살이도 관살 혼잡되게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운이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나와 관의 관계를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할때 나와 관은 뭐다? 둘다 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관의 극제를 견뎌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살이 오면 관살이 혼잡되면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을 없애는 방법. 그러면 합을 해서 살을 없애버리는 방법. 또 하나는 살을 극제를 해서 눌러버리는 방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런 관계인데 자 뇌가 있고 뭐가 있냐면 걸록이 이제 걸록계니까 걸록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걸록은 이제 월지가 비견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자 이거를 하나를 또이 관이나 살을 극하는 거 뭐죠? 극하는 거는 식신과 상관이 극하죠. 요거는 내가 생을이고 그러면 그걸 하기 때문에 이 식신 상관이 오면은 운이 좋겠죠. 이게 그래서 운이 상식 상관과 식산운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뭐가 오냐면 이 관살이 오면 뭐예요? 적군이기 때문에 나를 침범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누르러 나를 제압하러 오는 세력에게 대항하려면 나에게 우군이 많으면 좋겠죠. 우군이 뭐가 있어요? 비견. 그래서 이 비견도 마땅하다. 걸록, 비견, 나. 다 마땅해요. 그 다음에 식신 상관도, 이 관살을, 제압하기 때문에 좋죠. 내 대신 나가서 싸워주는 창과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나, 걸록, 비견, 상관, 식신. 다 모두 이 관과 칠살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인수는 아직은 좋은 계책은 아니다. 최후 계책은 아니다. 왜? 인성이 오면 뭐가 되어버려요? 식신상관을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방패망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정관과 칠살이 나를 치료할 때내 방패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상관과 이 식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엇에 의해서? 인성에 의해서 없어졌으니까 좋은 방패막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인수, 미위, 량도 좋은 계책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 재성운으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재성운으로 흘러버리면 식신과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고 재성이 관과 칠살을 생해줘 버려요. 그러면 내 방패가 내이 관이라든가 칠살을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줘야 될 식신 상관이 내 방패가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칠살과 정관을 생해주는 이 재물의 수단이 되어버리죠. 식생제, 재생관, 재생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관계가 안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내 아군 세력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재성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비복운이라고 그랬죠. 재성도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재성운도. 그 다음에 관이 오면 어떻게 되죠? 관이 오면 적군에게 뭐가 있어요? 지원병이 온 거잖아, 지원병. 그러면 나에게도 역시 안 좋죠. 이쪽 세력이 커지니까, 관이 오면. 그래서, 재물이 오면, 특히 재성이 오면, 나의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고, 그 재성이 관성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칠살을 생해주기 때문에 안 좋고, 그 다음에 관이 오면 숫자적으로 이 관을, 관에 어떻게 보면 비견이잖아요. 관에 수를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재성운 안 좋고, 관성운 안 좋고, 그렇죠? 민수운도 아직은 안 좋고, 왜? 식신상관을 그글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과 칠살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나와. 또 뭐가 있다? 비견. 비견 좋고, 그 다음에 식신운 좋고, 식상운 좋고, 그쵸? 왜냐면 방패가 되어주니까. 그리고 합살에서 없애주는 거, 또는 합살, 또는 재살. 이 살을 하나 없애주고 차라리 하나만 남겨놓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보시면 이것들이 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들이 결국은 나와 관과 살의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나에게 힘이 되는 우군이 뭐고, 걸록과 비견이고, 그 다음에 내 힘을 써서 방패로 쓸 수 있는 게 식신상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관과 살을 제압하고, 관이 오거나 재물이 오면은 안 좋다. 또는 상대방 세력을 키워주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거고, 인성이 오면은 내 식신이라든가 상관을 그걸 해버리기 때문에 내 방패를 뚫어버리는 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성이 와서 내 기운을 생해준다는 거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이 나를 생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 과부관을 구체적인 명제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수가 미위량도, 아직은 좋은 괴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관계도를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으로 이 걸룩격에 대해서 일단 심혈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